우리 그 1번 보니까 일단은 독해 문항 유형이나 뭐 이런 건 상관없이 첫 번째 문장은 항상 정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이런 것도 네모칸 쳐주시고요. although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콤마 있죠? 근데 보통은 우리 that, to 콤마가 있으면 이렇게 슬래시를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사고 단위가 이렇게 끊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니 비록 모임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나라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를요? 14 million pounds. 그러니까 1,400만 파운드를 투자했어요. 어디에다가 tackling the issue of domestic violence. 콤마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슬래시를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omestic 하면은 국내의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뜻은 국내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omestic violence 하면은 가정폭력입니다. 이게 하나의 단어와 같이 사용이 돼요. 네,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이제 그 태클링 이렇게 맞닥뜨리는 데 있어서 1,400만 파운드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still account for, account for는 이게 차지하다는 뜻 가지고 있죠?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16% of all violent crimes in our country. 우리나라의 전체의 폭력 범죄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은 뭐냐? 빈칸이 있는 문장을 바로 찾아가면 되는데, 땡큐하게 빈칸이 있는 문장이 두 번째 줄이 있었어요. 자, 가보니까. 자, regardless of. 자, regardless of는 뭐죠, 이게? 뭐뭐과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이런 뜻이에요. 뭐와는 관계없이. 자, regardless of the form of the abuse takes.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abuse라는 것 자체가 폭행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동의어예요. violence랑. 아, 결국 이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보통 하나의 주제를 반복해서 작가가 말을 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캐치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폭력의 형태와 관계없이 블랭크. 자, 이게 지금 빈칸이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초이스로 가거나 다음 문장 가야 되거든요. 자, 일단 얘는 그두 번째 줄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하건데 그 다음 문장 읽어줘야지 보기에 들어갈 게 어떤 생각이 날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보시니까 on average, 콤마 있으니까 사선 그어주시고 평균적으로 most victims have been assaulted 35 times.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have been assaulted. 자, assault 뭐죠? 이게 역시 표시가 좀 돼야 될것 같은데 어떤 부분? violence, abuse 그거랑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생각 같은 걸로 해야지. 뜻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 이 assault는 공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격하다.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단어랑 지금 같이 매치가 좀 되고 있겠죠? 그래서 공격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공격당하고 있어요. 35 times, 35번. Before they contact the police, 그들이 뭐 하기 전에 경찰과 접촉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시지 말고 바로 보기로 갑니다. A가 보니까 it happens rarely. 자, rarely는 뜻 not으로 인식하세요. 벌어지지 않는다. 뭐가 폭력의 형태와 관계없이 이 가정폭력은 벌어지지 않는다. 아니죠? B번 it rarely happens only once. 똑같은 rarely가 있는데 그거는 벌어지지 않는다. 단지 once. once 뜻이 뭐예요? 한 번. 단지 한 번만 벌어지지 않는다. 자, 그리고 다음 봤더니 35번 나왔죠. 그러니까 35번 정도 가정폭력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이
경찰한테 연락한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B번이 답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른 거 확인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 읽어야 될까요? 처음 푸실 때는 읽지 마세요, 항상. 그러니까 복습할 때만 읽으세요. 복습할 때만. 그러니까 보통은 그 혼자 공부하실 때 시간 제한 없이 하면 텝스 공부는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항상 시간 제한 두고 푸시는데 한 문제 1분도 사실은 좀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뭐 50초, 55초 세팅해놓고 이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1분에 세팅해놓고 푸시고 1분 넘어가지 않게 문제를 푸는 걸 목표로 하셔야지 끝까지 다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